제가 앞서 시청자님한테 약속드렸잖아요. 오늘 FMC 미국 쪽에서 얘기 나왔던 거 쉽게 알려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려고 해요.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새벽에 그 방송 네. 유튜브에서 하신 것도 제가 좀 봤고 네. 미국 다녀오셔서 시차 적응도 얼마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니요, 오히려 그 어제 그저께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네. 미국에서 시차 적응을 못한 채 한국 와가지고 오히려 시차 적응을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일로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권이니까 크게 보면 네네. 거기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체감? 이렇게 지수, 물가 지수 나오는 거랑 네. 뭔가 체감하기랑 뭐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아, 어떻습니까? 네. 체감적으로는 제가 간 지역은 뭐 굉장히 기회가 많은 지역이에요. 기회가 그러니까 많다. 무슨 뜻이냐? 예. 한국의 이제 배터리 기업 네. SK온이 입점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지역이에요. 예. 현대기아 자동차가 입점했고 LG전자가 입점했고 그런 조지아주에 다녀왔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는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진짜.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마다 지역적 특성이 좀 다를 텐데 네. 워낙 미국 경제가 강하고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강하고 네.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상업용 부동산 말고 네. 주거용 부동산은 괜찮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더 조지아주 같은 경우 또 아틀란타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더 공급 부족, 주택 공급 부족 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뭐 내 집 마련 관심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생한 얘기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왜 미국 얘기 여쭤봤냐면 미국 얘기 좀 해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네. FMC 얘기 계속 나와요. 저희 경제방송에서. 네. 근데 교수님의 시선으로 이 FMC 결과 조금 더 간단하게 딱 핵심만 쉽게 알고 싶어요. 네. 금리 인하 아직 남았다.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연내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금리 인하 할 시점은 아니다. 네. 이게 결론인 거죠. 예. 아직은 아니다. 하기는 하겠지만 네. 파월 발언 어땠죠? 네. 발언도 사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통상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들. 어쨌든 물가 안정시키려고 금리 인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은 물가 언제 잡힙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물가 잡힌다는 개념은 뭘까요? 뭐가 물가 잡힌다는 개념에 해당될까요? 소위 근원 물가가,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2.5%를 밑도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식료품 제약, 근원 물가. 그렇죠. 예. 근데 근원 물가 또 분류가 되잖아요. 상품. 예, 예.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상품 물가가 있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지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물가가 덜 잡히고 있는 흐름인데 CPI 어제 발표된 기준으로 본다면 3.4% 수준으로 아직 안 내려오고 있고 예. PC 기준의 근원 물가로 본다면 2.8%니까 이게 2.4% 정도를 기록하는 걸 확인한다면 예.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만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 데이터가 나오는 그 기간,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나온 후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보기엔 편하지 않을까 쉽게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냐 그리고 네. 그거 따라서 우리 이제 한국은행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네네.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한테 남겠죠.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저는 현재 9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장도 지금은 9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PC 데이터가, PC 물가 데이터가 매월 말에 발표돼요. 네. 그러면 이번 6월 말에 발표되는 PC 물가 데이터는 5월 물가예요. 근데 7월 물가 기준으로 네. 2.4% 수준의 근원 PC 물가가 도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제 모델과 여러분들의 추정과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5% 언더로 기록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7월 달이 될 것이고 그럼 7월 PC 물가 상승률은 8월 말에 발표돼요. 그럼 예. 8월 말에 발표되는 그 PCE를 보고 지금 파월 자목 나오죠?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2.8% 근원 물가 가지고는 금리 인하할 수 없다. 더 큰 예. 확신은 뭐다? 2.4%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때 그 2.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목격하고 FOMC 위원들은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마도 7월에 있을 FOMC 회의 때 가이던스를 좀 넌지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금리 인하 할 것이라는 그런 사인은 그때쯤 줄 것이고 또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넌지시 선제적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이번 FOMC 회의 때는 나름의 선제적 지침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 물가 안정화의 로드가 걸리는데 가는 여정에 레커브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레커브. 그러니까 충분히 물가 안정화라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충분한 물가 안정화의 여정이 진행되어 왔다. 프로그레시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제적 지침이라고 라이트하게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물가가 진전이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있을 7월 FOMC 회의 때는 조금 더 넌지시한 조금 더 명확한 금리 인하에 대한 표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9월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여쭤봐요. 고용 쪽은 어떻습니까? 고용. 네. 네. 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은 것이 물가가 아직 안 잡혀서이고요. 물가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는 물가대로 잡아가면서 경기는 경기대로 지켜가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의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네. 결론적으로 파월이 통화 정책을 후대 나중에 평가할 때 네. 야,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경기는 버티게 만들면서 운용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까지는 실업률도 4.0%니까 완전 고용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고용 지표들도 강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고용 시장도 단단하게 지켜가면서 경기 안정도 단단하게 지켜가면서 물가만 딱 잡아나가는 굉장히 통화 정책의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의 결과가 좋았던 것으로 후대에 평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언론 같은 거 살펴보면 네. 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네. 한데 여전히 불확실해 뭐 이렇게 네. 이야기도 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네. 그것에 조금 반영을 하자면 지표는 여전히 그래도 이제 기조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네. 지표를 여전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막 전분기 대비해서 좀 네. 단기적으로 축소를 한다면 기간을 네.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네. 시선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미 증시는 이제 연일 또 사상 최고치 달성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주식 투자는 확실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확실성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다 저축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이고 나름 불확실성이지만 가능성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지금 24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지정학적 불안인데 지정학적 불안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중동전쟁이 확전될지 또 몰라요.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초과할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2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확실성을 가지고 투자한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물가를 전망하고 금리를 전망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변수를 전제로 깔고 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변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그 즈음에 잡힐 거야. 그 즈음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그런 전망이 무색하게 만들어진다면 그때 우리의 투자 의사결정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그런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이게 얼마나 또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럼 강세의 지속성, 그 네.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가 등장하는 물론 뭐 중동 전쟁 이런 거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지만 네. 현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CPI가 발표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9시 반에 CPI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가 있긴 있겠지만 뭐 기껏해야 11월에나 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CPI 데이터를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낮고요. 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실적보다도 0.2%포인트나 떨어졌고요. 그런 행보를 보면 아마도 PCE도 떨어질 거야라고 기대케 만들고 금리 인하는 11월이 아니라 9월일 거야라고 시장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솟은 겁니다. 하루 만에,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CPI 발표 전과 후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FOMC 회의 결과에서도 시장의 기대는 2회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회까지는 아니구나, 1회구나. 이게 좀 실망감으로 작용한 거예요. 만약에 FOMC 회의 결과도 2회를 만약에 못 박듯이 점도표가 발표가 됐다면 그러면 CPI도 기대고 또 FOMC 회의의 기대감도 또 한번 확인하면서 주가가 더 강한 흐름을 보였을 수 있지만 FOMC 회의 결과는 다소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I 데이터에 따라 기대감이 폭등했다가 FOMC 회의 결과로 조금 줄어드는 이 정도의 주가의 상승 기여를 했던 그런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이제 들어와 볼게요. 한 주요 포인트 3개 정도만 우리가 한번 꼽아볼까요? 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가장 중요한 변수. 마침 이제 저는 이제 어제를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빅데이. 6월 12일. 예, 예. 굉장히 재밌게도 CPI 데이터도 발표됐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FOMC 회의 결과도 발표됐는데 네.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보고서도 발표됐습니다. 저 그거 다 읽었고 네. 제 채널에서는 그걸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월드뱅크가 본 24년 하반기 경제를 봤을 때 경제가 그래도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크 포인트, 굉장히 미약한 경제지만, 미약한 회복세지만 큰 대단한 변수 없이, 예를 들어 대단한 변수가 뭐예요? 22년에 찾아왔던 초인플레이션, 예. 뭐 대대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게 대대적인 변수였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스테빌라이즈 되는 거예요. 안정화되는 거예요.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여전히 변수는 있다라고 산정했는데 예. 그 변수는 첫 번째가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동전쟁이 다시 어떻게 확전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뭐 갈등으로 이제 더 조성되는 과정에서 higher for longer라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금리를 그래도 선제적으로 인하하든 후차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든 인하의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 24년 하반기인데 그 인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초인플레이션 혹은 2차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higher for longer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경제가 회복 국면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물가인 것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22년, 23년, 24년 이 3개년 동안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가이고 그 물가 안정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지정학적 불안이고 그 결과 물가가 불안해지면 higher for longer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게 3박자인 거죠. 결국 물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물가가 고조되거나 안정화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냐 아니면 higher for longer냐가 결정되는 결국 물가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조성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마켓을 결정짓는 변수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팬이 답변이 너무 좋다고 지금 실시간으로 막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빨리 질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산업에 늘 주목하라고 언급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주목해볼 거는 여전히 AI고 네. AI에 근데 주도주 타야 되는지 그 나머지 아직 뭔가 우리가 미지의 그 영역들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런 네. 고민 생겨요. 저는 다 매력 있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AI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AI 기업들이, 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AI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고 그냥 AI is everywhere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AI 반도체인 것이고 AI 반도체는 지금도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AI 반도체가 구동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HBM이라는 고대역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AI는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AI 발 버블이 아니라 아직도 AI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보다 AI 서비스가 확대되는 네. 정말 AI is everywhere를 향해 가는 그런 산업적인 동태, 움직임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제 AI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한 1분여 정도 남아서 네. 교수님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주식시장 바라보는 입장에서 도움될 네. 얘기들 하나 전해주시죠. 저는 좀 강조하고 싶다면 네. 거시경제를 이겨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산업도 어떤 섹터도 거시경제를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이 거시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을 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좀 바라고 특히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넘어왔다가 이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를 향해 전환되는 전환기가 24년 하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조정이 필요한 국면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4년 하반기에 거시경제의 흐름 그것을 결정지을 물가를 비롯한 각종 금리와 관련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분주하시겠지만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